중국기와 임효준 한국 동의 없이 올림픽 못 뛴다. 자, 이재민 기자, 이거 어떤 소식인가요? 예, 지금 임효준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한다는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밑에 보는 것처럼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헌장에 보면 기존 국적의 출전 선수는 그러니까 기존 국적의 출전 대회에 나가면 3년이 지나야만 다른 나라로 옮겨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IOC 헌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효준 선수가 최근에 나갔던 게 2019년 3월에 국제대회를 나왔었고, 그러니까 태극마크를 달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3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대한체육연맹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거기 대한체육협회에서 허락을 해야만 귀하해서 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올림픽 때가 베이징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전에 사건도 봤지만 이제 임효준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유 자체가 2019년도에 한 동료 선수에게 뭐 강제 추행을 했다 이런 혐의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곤욕을 치렀죠. 그래서 1심에서는 30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대법원을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 이것 때문에 계속 징계를 받게 되고 그래서 출전을 못하게 될까봐 지금 중국으로 귀화를 해서 뛰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이 규정이 현장에 따라서는 불가능한데 과연 대한체육회가 허락을 할 것이냐. 근데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도 국민 정서를 생각하면 허락이 쉽지 않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뭐 이제 대법원 판결도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으나 국가 무관하게 귀화를 했지만 게임에 뛸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좀 이 뉴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